어제까지의 시장의 키워드는 카카오뱅크였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로 들어갔던 자금이 다시 한번 다른 기업들로 옮겨가게 되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을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강남금융센터로 가봅니다. 서룡경 부장,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어제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점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ETF를 크게 담았습니다.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 분위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여타 다른 산업이 사이클 산업인 것에 비해서 지속 성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에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동화기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본업은 MDF, 건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전액 사업부가 지금은 투자 포인트가 될 텐데요. 과거에 이제 파낙스 이텍을 인수하면서 동화일렉으로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전액 사업을 시작하면서 SK이노베이션, 또 삼성 SDI로 고객사를 확장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건자재 시황이 지금 현재 호황인데 본업이었던 MDF 사업만 하더라도 연간 1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만으로도 시가총액 1조 원은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포인트인 전액 사업부의 원자재인 리튬 PF6가 가격 상승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3분기 때부터는 판가에 전이를 하면서 더 높은 판가로 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때부터는 이제 삼성향, 내년부터는 SK이노베이션향으로 가동량을 높이면서 밸류에이션 확장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액 사업부 가치가 어느 정도를 주는지가 핵심인데 23년도에 예상되는 에비타가의 한 10배만 주더라도 시가총액이 1조, 별자수표를 준다라면 1조 5천까지도 시가총액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타 2차전지 사업부 관련해서 대개 20배, 높게는 25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화기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82,0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3,000원, 손절가는 75,0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장님께서는 동화기업을 좀 짧게 보고 지금 투자 의견을 주시는 겁니까? 장기적으로도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본다라면 더 업사이드는 더 크게 보고 있지만은 워낙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단기적인 지금은 약간 일정 부분은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트레이딩을 해가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제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화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